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김진영 연구원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도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뭐 금리도 저금리이다 보니까 이 배당주에 대한 매력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배당주 투자를 더 늘린다고 하죠. 네, 지난달 이제 21일 네.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위탁 운용사 네 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냈었는데요. 그 중에 두 개가 액티브 컨트형 그리고 두 개가 배당 주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행 자금 규모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이렇게 위탁 운용사 선정을 공고한 것이 2017년 4월 이후에 처음이라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민연금 이슈가 굳이 아니고서라도 지금은 좀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 조금 박스권 상태를 계속 보이기도 하고 또 금리까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뭐 배당주, 국내 기업들도 물론 배당을 하지만 배당주를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이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사실 네. 배당 지급을 준 역사가 길고 또 이제 주주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배당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은 이런 배당주 투자를 노후 대책의 이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배당주를 한 번에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ETF의 상품도 많이 상장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노후 준비를 배당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연금 대신해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기사들 많이 나잖아요.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찬바람 불 때 돼서 다시 배당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잡아야 되죠? 네,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이맘때쯤 자주 거론되는 그런 어떤 주식 명언 같은 게 있는데 네. 찬바람 불기 전에 이제 배당주 투자해라 아니면 추석 전에 네. 투자해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국내 기업들은 연말이 배당 기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제 연말에 배당락일이 되기 전에 미리 배당주 투자를 좀 해놓으시면 시세 차익과 함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타났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키움증권 자료에도 썼지만 네. 사실 미국에는 이제 이런 찬바람 불면 배당주 투자 찬바람 불기 전에 투자해라 이런 격언은 통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넓어서 여기는 춥지만 저긴 따뜻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아, 그렇기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연말에 배당 잔치 이런 게 있지만 미국은 뭐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미국은 사실은 국내와 달리 네. 매 분기 또 그렇죠. 심지어 매 월마다 그렇게 네.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미국 S&P 500 지수 가운데 약 80%가 이제 분기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1년에 네 번은 배당을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일본,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주가 지수 안에 분기 배당을 주는 종목의 비율이 이제 각각 1.3% 그리고 0.4% 그리고 4.5%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전체 미국 기업 중에서 이제 80%가 분기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사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대 수준이다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 부러운 게 많아요. 월 배당까지 한다고 하면 이거 거의 뭐 월세 받는 기분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배당주에도 보면 종류가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냥 가장 간단하게 구분을 하면 이제 많은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고배당주와 그리고 꾸준한 배당금 증액을 해주는 배당 성장주 이렇게 두 갈래로 좀 구분이 가능합니다. 고배당주 이제 말 그대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좀 기업 규모가 크거나 이익이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이 속하고요. 반면에 배당 성장주는 현재 배당 수익률은 고배당주보다는 좀 낮을 수는 있지만 네. 향후에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배당 주당 배당금을 늘려주는 그런 주식이
를 뜻합니다. 때문에 이제 관건은 이제 매년 배당금을 올려줄 수 있는지의 여부고,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배당과 함께 시세차익도 함께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 관련된 ETF 아까 보면은 뭐 분기 배당이 500개 기업 중에 80%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배당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또 쭉 가져가려 기업 성장성 뭐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어떻게 골라야 하죠? 네, 사실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흔히 이제 배당 투자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 말고도 ETF 자체도 그러니까 배당주 자체가 많기 때문에 관련 ETF도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사실 이제 배당 ETF가 좀 더 매력적인 건 개별 종목을 좀 발굴하시는데 부담을 덜 수가 있고 또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 좋은 이제 배당주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또 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런 전통적인 배당주 외에도 MLP 형태라던가 리츠 형태라던가 뭐 이제 다양한 우선주 형태라던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자산으로 구성된 그런 ETF의 가치수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배당 관련된 ETF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ETF도 종류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김준영 연구원님이 보실 때는 배당 관련 ETF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방금 이제 배당주를 배당 성장주, 고배당주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ETF도 약간 고배당형 ETF, 배당 성장형 ETF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배당주 ETF 중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이제 SCHD라는 이제 ETF가 있는데요. 찰스 스왑이라는 이제 운용사에서 발행한 US 디비던 에퀴티 ETF입니다. 이제 네. 이 배당 ETF의 지수 구성 방법을 좀 보시면 과거 10년 동안의 배당금 지급 추이와 함께 현금 흐름이라던가 부채 비율 또 ROE 등의 펀더멘털 기준을 좀 충족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충족하는 100개의 미국 기업을 시가총액으로 좀 가중한 그런 비율을 투자하는 ETF고요. 네. 구성 종목을 좀 보시면 이제 리츠는 좀 배제를 하고 있고 대표 기업으로는 홈디포라던가 P&G, 코카콜라, 펩시콜라 버라이즌, 인텔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연간 배당 수익률은 현재 이제 3.56% 정도이고요. 수익률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이제 파란 선이 SCHD 그리고 회색 선이 SPY라는 ETF인데 네. SPY는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그쵸. 이제 미국 S&P 500 지수 이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다른 ETF랑 좀 비교할 때 많이 좀 등장을 하게 네네. 될 텐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SCHD가 16.29% 올랐고 SPY는 이제 19.76% 올랐습니다. 수익률 자체로만 보시면 SPY가 좀 더 많이 올랐는데 네. 다만 배당 수익률이 SPY는 이제 1.9% 근데 SCHD 같은 경우는 3.56%로 좀 더 높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ETF로는 SCHD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 리츠를 배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저희가 준비해뒀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ETF 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배당 성장형 ETF 두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VIG 그리고 다음이 NOBL이라는 그런 특허를 가진 ETF인데요. 먼저 VIG의 이제 구성 종목을 좀 보시면 10년 동안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온 그런 배당 성장주 ETF인데요. VIG ETF의 기초 자산은 이 지수는 나스닥 지수의 상장 종목 중에 연간 배당액을 10년 이상 꾸준히 그런 증액시킨 기업이면서 또 리츠가 아닌 종목 180개 정도를 시가총액으로 가중하여 구성하는데 포트폴리오 종목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4.5%, 비자 4.46%, 또 P&G, 월마트, 존슨앤존슨,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로 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으로 이제 NOBL이라는 ETF는 미국 배당 귀족주 인덱스를 추종하는 노블하군요. 네, 그래서 이름도 노블이라는 네. 이름을 가졌는데 대표 배당 성장형 ETF입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 지수 구성이 이제 대형주 중에 2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액한 약 60개 기업을 이번에는 이제 동일 가중으로 좀 분포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시면 타깃이라던가 P&G, H&T, 메드트로닉, 펩시콜라 등이 있고요.
지금 그러면은 비교를 해봐야 됐잖아요. 앞서서 네. SCHD도 그 스파이 ETF랑 비교를 해봤는데 네. 이 VIG와 노블 같은 경우는 스파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네, 먼저 그래프와 이제 표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VIG가 YTD로는 21.37%, NOBL이 17.59% 올랐고, SPY가 18.41% 상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셋 다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한편 이제 VIG가 이제 SPY보다 소폭 조금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NOBL도 물론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문제는 이제 1년간을 좀 봤을 텐데요.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을 좀 보시면 마지막 줄인데 SPY가 2.08% 상승에 그친 데 비해서 VIG나 NOBL 모두 각각 7.51%, 6.48% 상승하면서 네. 상승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1년간을 좀 돌아보시면 지난해 4분기부터 주가가 글로벌리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변동성이 좀 심했던 지난 1년이었던 것 같은데 배당 성장형 ETF 또 배당 성장주들은 이런 변동성 가운데 조금 더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VIG 같은 경우는 최소 10년 동안 한 번도 이제 배당금을 증액하지 않은 적이 없는 계속 그런 조금씩 올렸군요. 네, 그런 기업들만 모은 거고 NOBL은 그 기간이 무려 25년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난 10년만 놓고 보더라도 20년 안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있었죠. 뭐 트럼프 당선, 뭐 브렉시트, 다양한 그런 글로벌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제 배당금을 증액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업들의 어떤 배당 성향이라든가 안정적인 어떤 실적을 가진 기업들이다라는 어떤 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ETF 세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 사실 이제 미국 주식 안에서 배당 관련한 이야기 하자면 리츠를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앞선 ETF에서 저희가 보니까 ETF 안에서 리츠를 빼두신 이유는 용건이 뺀 것 같지만 네. 어쨌든 다른 ETF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리츠 관련해서는 네, 리츠라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 말로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네. 하죠. 근데 이 리츠의 상품 구성 그리고 상품 구성의 목적을 보시면 배당 수익률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기 리츠 투자 구조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말 그대로 설계 단계부터 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우량한 그런 자산 빌딩이라던가 병원이라던가 뭐 노인들이 많이 사는 어떤 그런 기관들 뭐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여기서 이제 임대료나 뭐 매매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의 이제 90% 이상을 배당금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자체가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리츠에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좀 궁금하실 텐데 네.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뭐 해외 리츠 기업을 좀 직구하시거나 아니면 해외에 상장된 리츠 ETF를 투자하실 수도 있고 또 국내에 출시된 이제 펀드를 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 네, 부동산 펀드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장 리츠 자체가 10개도 안 되기 때문에 ETF도 없다고 할 수 있고요.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리츠를 투자하고 싶다 하면 저 펀드 형태로가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스펙트럼을 좀 해외로 넓게 보신다면 사실 위험도나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에 상장된 리츠 ETF로 활용하시는 것이 좀 가장 간편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리츠라는 것 자체가 1960년대에 미국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고 또 글로벌 리츠 시장의 약 60%를 이제 미국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어떤 시장 규모나 다양성 측면에서 국내보다도 선택의 폭이 더 넓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현재 이제 미국에는 약 40여 개의 리츠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엄청 많네요. 네, 그 안에서도 종류가 좀 구분되는 게 네. 미국 리츠 상품에만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외 글로벌 뭐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호주 이런 리츠에 투자할 것인지 만약에 미국에만 투자를 한다면 뭐 미국의 전체적인 골고루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상업용이나 주거용 뭐 이렇게 좀
좀 목적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투자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ETF의 선택의 폭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리츠 ETF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티커로 VNQ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뱅가드라고 하는 운용사에서 2004년 9월에 출시를 했고요. 현재 총 운용 자산은 360억 달러 정도 돼서 전 세계 리츠 ETF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VNQ의 구성 종목을 보시면 거기에 아메리칸 타워라는 이제 리츠가 7.21% 정도 가장 많은 비중으로 포함돼 있고 그 다음이 크라운 캐슬, 그리고 프롤로지스, 뭐 사이먼 프로퍼티 등을 포함해서 약 180개 리츠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메리칸 타워는 세계 최대의 그런 인프라 리츠라고 할 수가 있고 프롤로지스 같은 경우는 미국 1위의 산업용 부동산 리츠입니다. 네, 여기 좀 통신, 아메리칸 타워의 통신 부지 포트폴리오를 네. 좀 추가해 봤는데요. 네. 그럼 수익률도 중요하니까 그쵸. 한번 짚어드리면요.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VNQ가 이제 연간 24%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S&P 500 지수가 17% 정도 올랐으니 약 1.5배 정도의 더 높은 수익을 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난해 말부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미국을 포함한 이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되면서 VNQ로 자금이 지속 유입되고 있는데 연초 이후로 약 13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주가 수익이 좋으면 사실 배당 수익률 자체가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데 네. 연간 배당 수익률이 이제 12개월 배당 수익률이 현재 3.1%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VNQ를 한마디로 정의해드리면 이제 이런 글로벌 저금리 시대에 자본 이익과 또 배당 수익을 같이 노려볼 수 있는 리츠 상품 ETF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VNQ 리츠 관련 ETF가 40여 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 쪼개서 골고루 투자하고 있는 그런 ETF VNQ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뭐 배당형 ETF 또 리츠 관련된 ETF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관련된 ETF 투자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은 배당, 리츠 이런 ETF 말씀드렸는데 네. 뭐 최근 같은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무조건 배당형 ETF, 뭐 배당주 투자가 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배당주 투자 자체도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만약에 주가가 또 갑자기 튀기 시작하면 사실 배당주나 뭐 리츠 상품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쵸. 그런 위험도 있지만요. 적어도 지금처럼 낮은 금리가 좀 이어지는 구간에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 구간에 있을 때는 사실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 시세 차익은 계속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떤 배당 수익이 그래도 꾸준히 들어올 것에 대한 그런 안정감이 있다면 조금 더 버티는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또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이런 ETF들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종목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 수익은 계속 꾸준히 들어온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좀 괜찮은 투자의 방법이 될 것 같고 최근 같은 변동성 시장에서 일단 어느 곳에서든 수익이 나오니까 그런 점에서도 좀 좋은 그런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지정 연구원과 함께 배당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